안녕하십니까, 탐구생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캠핑 뉴스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베이스님 나와주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지금 통신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베이스님 나오세요. 네, 김베이스입니다. 아,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섬강 하류인 합수머리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수해가 난 이후 처음으로 나가신 거죠? 네,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현장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합수머리 쪽은 원래 이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네, 이곳은 바리게이트를 차단을 해서 차량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리게이트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장마에 휩쓸려 가지고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강교 밑에 다리에 보시면 절반가량 가까이 부유물이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잘 봤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곳에서는 여전히 캠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바리게이트가 치워져 있긴 하지만 출입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섬강 일대를 한번 다 둘러봐 주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섬강 하류 합수머리 부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섬강 합수머리부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여전히 캠핑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다음 장소 특파원이 도착하는 대로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두꺼비 캠핑장입니다. 향후에 이 두꺼비 캠핑장도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캠핑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자, 현장에 두 번째 캠핑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김베이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베이스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82번 사이트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82번 사이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캠핑하던 사이트는 형태는 남아있습니다. 형태는 남아있는데 입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이곳이 입구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던 곳이 지금은 모래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들어오던 입구의 모습입니다. 아직 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구는 모래밭이라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가 최종 들어가는 입구인데 앞에는 움푹 파여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갈로 되어 있는 이 길은 들어오는 입구의 자전거 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82번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입구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 현장이 언제 어떻게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82번 섬강에서 다시 볼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또다시 스튜디오입니다. 섬강의 또 다른 곳에 나가 있는 김베이스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베이스님 나오세요. 네, 김베이스입니다.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54번 영상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보이는 곳이 입구 쪽인가요? 네, 이곳은 지금 현재 진입로. 아, 진입로가 많이 유실이 된 듯해 보이는데요. 그 어떤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이곳은 도강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높아져 있던 둔턱은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는 더 수월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2륜차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저 안쪽은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54번은 입구 쪽이 가장 난코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안쪽은 괜찮을까요? 안쪽은 아직 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이 54번에서 다시 캠핑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이 드론 영상은 긴급 입수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길은 유실되거나 크게 망가져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4륜이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1륜차는 입구에서 들어가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1륜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안쪽에 캠핑하는 곳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깨끗하네요. 요즘 기후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기예보 항상 보시면서 안전을 생각하시고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긴 스튜디오였고요. 김베이스님, 다음은 또 어디로 가실 건가요? 다음은 69번 영상의 메오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오리에 가시면 다시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어온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텀강에 있는 저희가 총 3개 스팟을 둘러보고 지금 네 번째에 나가 있는 김베이스 특파원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베이스 특파원. 네, 김베이스입니다. 아, 거기는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왜 진입로가 다 막혔나요?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 현장 상황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와 함께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에 쓸려서 거의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모래로 쌓여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단독 사이트였던 곳인데 완전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 메호리 사이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던 곳으로 가는 중인데요. 다 이렇게 지금 모래가 잔뜩 쌓여서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이제는 캠핑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프로드 차량이 오면 노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허무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더 이상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좀 황당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다시 와서 캠핑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김베이스가 나가 있는 69번의 메오리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어휴,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오늘 김베이스가 나와 있는 현장 69번 메오리 현장에 나왔는데요. 와,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모래가 다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고 꼭 사하라 사막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거야. 그러니까요. 와, 진짜. 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에서 올해는 이 섬광줄기에서 캠핑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합수머리부터 시작해서 파리, 오사, 이 메오리, 육구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전부 다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2, 3년 내에 캠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비가 많이 오긴 왔네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강변에 나와보니까 정말 비가 많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난 수해 이후 섬광줄기에 캠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요. 아, 김베이스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어서 고생 많이 안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현장직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 2년 동안은 여기에서 캠핑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장소를 또 저희가 물색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캠핑할 수 있는 노지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탐구생활 김베이스 특파원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